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첫째 주 DBS 주간 뉴스입니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증가세에 따라 7월 29일부터 청량리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청량리 종합시장과 동서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군은 소통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동대문구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가 방학을 맞아 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로탐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증가세에 따라 7월 29일부터 청량리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청량리역 임시선별검사소는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토요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구민들은 동대문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검사 대상으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는 불가하며 PCR 검사만 진행됩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검사자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민들이 원활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청량리 종합시장과 동서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제기동 일대에는 청량리 종합시장을 비롯한 9개의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으며 군은 이용자들이 시장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편의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량리 종합시장에 증발 냉방장치가 설치됐으며 동서시장에는 길이 81m, 넓이 4.8에서 5.8m, 높이 10m의 비햇빛 가리개가 설치됐습니다. 특히 증발 냉방장치는 미세한 물안개를 분사해 외부보다 약 5도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 악취 제거, 신미성을 높이는 등 여름철 쇼핑 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비롯해 시장 상인과 협력해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소통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군은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위해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7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동대문구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으로는 레미안 엘파인 아파트의 사랑과 웃음 넘치는 행복 공동체, 레미안 미드 카운티의 이웃사촌 맺기, 전농 신성 미소지움의 행복 가득한 아파트 만들기 등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친환경 비누 만들기, 비즈 팔찌 만들기, 표고버섯 재배, 텃밭 가꾸기 등으로 일부 수입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익금을 주민 대상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은 보다 많은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웃과 공감하고 정을 나누는 살기 좋은 구를 위해 많은 아파트 단지가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가 방학을 맞아 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로탐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와락에서 진행되는 방학특강은 다회차 프로그램과 1회차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이번 방학특강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다회차 프로그램은 유튜브 속에 내 진로가 숨어있다, 제과 제빵사, 이모티콘 작가 등의 직업체험이 진행되고 8월 11일, 12일에는 초등학생 1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제과 제빵사, 댄서 직업 체험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동대문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문의사항은 와락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또는 대기 신청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 한방진흥센터에서는 서울 양녕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시원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문화 바캉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비들이 여름철 피서법으로 즐겼던 탁촉과 함께 약초 그림 부채에 캘리그라피를 새겨 나만의 부채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도심 속 문화 바캉스를 통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